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BJ 창배예요. 오늘 먹을 것은 강식당에서 좀 늦었지만 강식당에서 만들었던 걸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제주 마는 돼지라면, 그다음에 이거는 탕수육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알타리하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기름기를 이 라면이 조금 머금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라면은 열라면으로 베이스로 했고, 그다음에 가진 야채, 그다음에 파기름하고 파로 고추기름 내가지고 마늘하고 해가지고 넣었어요, 양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은 냉동 탕수육입니다. 냉동 탕수육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기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준비한 거는 열라면, 조금 매운 라면으로 좀 했고, 그다음에 청양고춧가루도 제가 좀더 추가를 했고요. 한번 해볼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레시피는요. 한번 먹어볼게요. 단미님 모시고 제가 양념장 직접 만들었어요. 잘 끓인 짬뽕 같다, 여러분들. 짬뽕. 고추기름이랑 이렇게 넣었더니 잘 끓여낸 짬뽕 같아요. 라면 같진 않아. 애호박도 여러분 제가 넣고, 야채, 가진 야채. 와. 국물 맛이 깊어요, 여러분들. 라면은 두 개요. 탕수육은 냉동이긴 한데요. 탕수육도 고기가 그 제주도 고기예요. 그래서 이거 탕수육도 제주도 무슨 그런 고기였어요. 수혜만님 어서오세요. 탕수육은 제가 직접 튀기기만 한 거.
지아코님 어서오시고요. 아, 저도 땀이 많이 나가지고. 백만님 어서 오세요. 와, 김혜진님 어서 오시고, 네, 담미님아, 소통 좀 하시고 먹방만 보고 나가신, 네. 국물 진짜 애기 있어요. 근데 밥이 없어요, 여러분들. 열라면 그냥 기본은 그렇게 맵진 않은데요. 제가 추가로 청양 고추 가루랑 그 조금 양념장을 따로 했어요. 오신 분들 추천 짓다 한 번씩만,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꼭 여러분들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초 안녕. 돈까스도 냉동인 거지 치고 육질도 좀 씹히고. 라면 전문집에서 해장라면으로 팔아도 평타 이상. 국물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시성직진님 어서오세요. 와. 우메다님 어서오세요. 떡볶이 아니고 라면이요. 탕수육 맛있다. 와, 베리니님께서 737번째로 팬클럽 가입 빵가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와, 정말 진하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녹화 끝.